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내일이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아니, 오늘 밤에 다녀가나요? 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을지 생각해 두셨어요? 선생님은요, 받고 싶은 게 잠을 좀 실컷 잡았으면 좋겠어요. 푹 자는 거요. 자, 여러분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라는 노래예요. 다 알죠? 자, 그러면 악보 먼저 볼까요? 타단! 자, 첫 번째로 악보를 딱 보면, 모르는 게 이제 나왔어요. 앞에, 곡 처음부터 되돌이표가 있어요. 이런 적이 있나요? 없어요. 보통은 끝에 되돌이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노트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 바로 되돌이표가 나와요. 이런 되돌이표가 나올 때는요, 꼭 따라 나오는 사인이 있어요. 이렇게 1, 2예요. 그러면은 자, 이거를 처음부터 쭉 갔다가 1을 보는 순간 앞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제일 앞은 아니고 되돌이표 사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 되돌이표 사인에서 다시 시작해서 쭉친 다음에, 그 다음, 이 1번 사인 앞에 돌아오면 1번을 건너뛰고 두 번째인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 2번은 첫 번째 때는 나를 치고요. 두 번째 때는 2번을 치세요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1, 2, 3, 4, 그리고 5, 6, 7. 어떻게 되죠? 8.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사인을 알았으니까 먼저 피아노를 한번 쳐볼게요. 자, 오늘 이 곡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곡과 마찬가지로 incomplete measure. 못 갖춘 마디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네 번째 박자에서 시작하죠? G인데요. 3번으로 치래요. 왜일까요? 더 많이 올라가는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손가락 번호 꼭 3번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왼손은 C, 1번이에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1, 2, 3, 4. 그 다음은 1, 2. 그리고 또 G인데요. 2번으로 꼭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노트를 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은 3고 A예요. 그리고 left hand는 F입니다. 1, 2, 3, 4. 그리고 다시 E로 왔어요. Left hand는 C고요. 그리고 왼손은 B flat. 그리고 Y, 오른손은 같은 노시예요. 그 다음 마디는 오른손은 A고요. 왼손은 왼손도 A예요. 1, 2. 그리고 왼손은 A flat.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여기죠. 그리고 그 다음 노트는 G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G를 5번으로 치세요. 그런데 오른손은 step down 이에요. 근데 손가락 번호 1번이 아니고 3번으로 꼭 바꿔서 치셔야 돼요. 왼손 손가락 번호 4번으로 똑같은 노시지만 바꿔서 치세요. 1, 2, 3, 4, 1, 2. 그리고 오른손은 ENG, skip이니까 그리고 next note G고 left hand, right hand는 FNG. 세컨이죠. 1, 2, 3. 여기까지만요. 너무 헷갈려요. 어려워요. 그죠? 뭐가 제일 헷갈려요? 노트도 많고요. 그리고 손도 막 번호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손가락 번호 바꾸는 데마다 동그라미를 쳐두세요. 오른손 멜로디 라인을 잘 보면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나머지는 똑같은 거 반복이니까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만 1, 2,
이렇게 멜로디 라인만 한 3번, 4번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괜찮아지면 두 손을 붙이세요. 3번, 4번으로도 모자라면 오른손만 연습하셔도 돼요. 오른손 멜로디가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오른손 멜로디 잘 치게 되면 왼손을 붙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아까 우리가 1번에서 멈췄어요. 그죠? 1번 되돌이표. 이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제일 앞에 있던 뚱뚱한 되돌이표로 가야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천천히 선생님하고 다시 또 가볼게요. 1, 2, ready, go! 2번으로 갔는데요. 1번이 아니고 2번으로 넘어가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1번에 C를 치는 게 아니고 2번에 C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은 F and A, 스킵이니까 1, 2, 그리고 스텝 다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오지 말고 이왕이면 1, 3로 치세요. 이렇게 쳐도 나쁘진 않은데 손가락을 다양하게 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2, 4, 그리고 1, 2, 이렇게 이 부분 따로 연습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노트는 4, 1, 2, left hand, B, right hand, C, 다시 left hand, 1, 2, C, B, down, step down, down, left hand, 2, 3, B, B, B. 그 다음은 어디에요? C에 sharp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트를 left hand finger number 2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데 이 노트를 칠 때 하나씩 치지 말고요. 부드럽게 이어주세요. 어떻게 해야 이어지는 거죠? 노트를 붙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D 붙이고 치고 띄고 다시 치고 띄고 아시죠? 그리고 그 다음 줄로 가면 left hand가 B예요. C, D, C, B, left hand down, down, 2, 그리고 E and G고요. Right hand는 F and G. 오, 많은 노트를 한꺼번에 쳐요. Right hand는 second이고 left hand는 third.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액센트도 있고요. 그 다음은 똑같은 게 또 반복이에요. 처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쉬워요. 그럼 계속 가볼까요? 1, 2, 3, 4. 1, 2. 다시 2로 오고요. Left hand B flat. 너무 멀어요. 자, 먼저 빨리 보세요. 스페이스, 스페이스 두 개를 스킵하고 그 다음에 있는 라인이니까 D네요. 그렇게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1, 2, 3, 4, 1, 2 이렇게 되는데요. 맨 마지막 노트 너무 어려워요. 빨리 보세요. 오른손은 E 스킵이고요. 그 다음은 그 다음 노트까지 skip down, step up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림으로 보시면 훨씬 빨라요. 아니면 E, G, C 금방 노트가 눈에 들어오면 정말 다행이지만요. 아니면 인터벌로 보세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C, E, C, E, G 그 다음 C 네 노트를 한꺼번에 빨리 찾는 게 중요해요. 어때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해요. 여기는 샵도 나오고 플랫도 나오고 동시에 다 나와요. 액센트도 나오고 우리가 배운 게 총정리해서 나와요.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손가락 번호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노트를 배웠으니까 조금만 더 빨리 가볼까요? Find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four. Go, 그 다음은 얼른 자리를 잡으세요. 이 G 스킵입니다. 그래서 E를 먼저 찾은 뒤에 스킵으로 손을 놓으면 훨씬 더 빠를 거예요. 모든 음을 다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아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Tempo 100. 100에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Find hand position. Ready? 1, 2, 3, 4. Thank you.
해주세요. C. 마지막 노트를 빨리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습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요. 아니면 이 두 마디만 떼서 따로 부분 연습 꼭 하셔야 돼요. 아니면 자꾸 틀리게 되니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Tempo 116, 116입니다. Fine hand position. Ready? Tempo에서 편안하게 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어떤 학생들은 15번 연습해야 되고요. 어떤 학생들은 20번씩 연습해도 안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That's fine. 괜찮아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두고 연습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일단 오늘 연습 시작하세요. 그리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다녀가신 뒤에도 계속 연습하세요. 아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Tempo 132, 132예요. 자, 가볼까요? Ready? 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 빨리 치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너무 빨리 쳐서 속도가 무너지거나 흔들리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럼 선생님은 정말 빨리 한번 쳐볼까요? 자, 들어보세요.
칠 수 있으면 이거는 완벽해요. 이 속도가 원래 음악의 속도예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빨리 치시지는 말고요. 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신나게 보내시고요. 예원이, 도윤이, 도경이, 재원이 모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은요, 내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쉬고 선생님도 쉬죠. 자, 열심히 연습하고 즐거운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